저기 아까 화면에 나온 아이는 저희 상담센터에 저런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보통 아까 웃고 토한다고 네. 이렇게 했잖아요. 네. 울면서 이제 숨을 못 쉴 정도로 울다 보니까 이제 이게 토하는 거죠. 토하고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뭐 들어 눕고 이런 건 일상적인 일이고 네. 또 그러다가는 좀 옆에 이렇게 오줌도 싸버리고 아이들이. 아이고. 예, 그런데 이거는 좀 소극적인 형태고요.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동이 되면 옆에 있는 물건을 부순다든지 엄마를 때리고 꼬집는다든지 심지어는 뺨도 때리는 그래요, 그런 네. 아이들이 있는데요. 요거는 좀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고요. 요 행동이 잘 조절이 안 돼서 이게 만일에 학령기, 이제 학교를 좀 들어가는 나이 정도로 되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. 한 8살, 9살 되면. 네, 그래서 뭐 엄마가 원하는 컴퓨터 CD 이거 안 사준다고 네. 한번 싸움이 나잖아요. 그럼 문을 창문을 열고 고래고래 소방을 질러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망신 주는 거. 네. 그리고 집안에 이렇게 어떤 기물 같은 거 들고 엄마한테 이제는 때리겠다고 엄마를 위협하는 거.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어머니 이제 맞벌이셨는데 그때는 이제 이 키가 이렇게 지금은처럼 자동 키가 아니고 열쇠로 여는 네. 그런 거에 문을 안 열어주는 거. 엄마가 퇴근을 했는데.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열쇠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라든지. 아니 그렇게 심한 경우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, 선생님? 어린 적에 그 때 부리는 네, 것이. 네, 네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때로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 중에 한 몇 퍼센트는 이게 품행상의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. 네. 그래서 이게 이제 일명 청소년기 들어가면 이제 일진, 짱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그 중에 정말 또 소수의 몇 퍼센트는 이후에 커가지고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그래가지고요.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이런 범죄 유형으로까지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잘 우리가 좀 다스려 놓으면은 그 이후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요. 초기에 이렇게 떼부리는 행동이 나타날 때 이거를 잘 조절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